야, 세상 좋구나. 안녕하세요. 다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회사를 좀 그만두고 그리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과정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저도 사진에서는 현업에서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직접 리터칭하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적어요. 제 비중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진 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좀 더 편하게 쓸 수는 없을까? 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사진 찍는 게막 엄청난 일이어서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찍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도 편하게 사진을 찍고 편하게 공유하고 또 편하게 수정,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이라는 툴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온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디지털이라는 것이 태동하는 시점부터 같이 디지털 사진을 공부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디지털 사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들, 옛날 방법으로 배워야 되나? 이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고민이 늘 드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뭐 새로운 핸드폰의 앱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져서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요. 아,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를 한번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마침 그렇게 보고 있던 프로그램 중에 이보토 AI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보토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동영상 리뷰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대로 이보토 AI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보정, 뭐 얼굴 피부톤 보정, 그 다음에 요즘 얼굴도 뭐 엄청나게 뽀샵을 하죠. 요즘 뭐 사진 그대로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적당한 맛을 첨가해서 작가의 원하는 느낌을 부여하는 거, 그게 바로 사진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보토 AI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 대단히 궁금한 차에 요게 적용된 프로그램이 아마 이 이보토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소개시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얼굴이나 혹은 그 다음에 몸의 바디 쉐입이나 색깔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에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썼던 방법들도 약간은 첨가되어 있지만 기존 거랑은 좀 다른 형태의 좀 편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지원되는 게 뭐가 없을까 라는 부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편리하고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써보세요. 뭐 써보는 거야 뭐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게 맥에서도 지원하고요. 윈도우즈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깔아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건 완전한 프리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프리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정이 된 결과물을 출력해서 파일로 저장할 때만 크레딧을 차감하는 형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요 크레딧은 뭐 미리 구매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하는데 한 장을 밖으로 출력할 때 금액이 대략 한 100원 미만입니다. 뭐 정확한 금액은 뭐 90몇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를 계속 출력해서 내보낼 때는 한 번만 하면 되고요. 대신에 뭔가 이제 저장을 했다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생기면 새로운 파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추가로 과금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 상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거는 다 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진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메인으로 꼭 내가 쓰던 기존의 방법보다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써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빨라요.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분들이 쓰는 웬만한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제가 이걸 테스트하는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베타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그 기능들이 또 추가로 포함되어서 추가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카카오톡에 있는 공개 채팅창에 한번 들어갔어요. 이모토 공개 채팅창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채팅이 올라오는지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현업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커뮤니티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써보죠. 써봐야 알죠, 뭐든지. 다운받아서 미리 깔아놨고요. 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처음 프로그램 뜨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워낙 사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툴이나 사용하는 방법들은 기존의 것들을 많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뜨면 기본적인 창은 되게 심플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사진들 프로그램에서 많이 등장하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그걸 출력하는 뭐 리스트를 내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해서 로그인 계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55 크레딧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55장의 사진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요 위 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얘는 뭐죠?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가? 아, 보상을 해서 뭐 10개 정도 이렇게 주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 뭐 그런 내용들이 잠깐 뜨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샘플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봤는데 제 샘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샘플 프로젝트라는 이 안내 튜토리얼 포함 요 프로젝트, 요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세요. 샘플 프로젝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뜨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내 튜토리얼을 딱 누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여기 프리셋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 프리셋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실제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미리 만들어 놓은 튜토리얼을 한 단계 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는 이 프리셋을 선택해서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프리셋을 이렇게 미리 내가 저장을 해 놓으면 이미지를 예전에 했던 스타일 그대로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죠. 다음은 눌러볼게요. 자, 내추럴 01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얘네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일종의 프리셋이죠. 요 프리셋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면 그게 요렇게 반영된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기존의 프리셋이 이미지에 적용이 됐으니까 이거 세부적인 조정을 한번 해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물 조정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여성의 얼굴 디테일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한번 눌러볼게요. 요걸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탭이 있어요. 요게 색, 얼굴형, 배경, 그 다음에 옷, 그리고 이 자르기, 요런 것들을 기본적인 툴로 사용합니다. 요게 기본 툴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가 선택하면 그 중에 세부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세부 메뉴들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몸매 개선을 위해 몸의 잡티 제거를 30으로 이동하십시오.
요거는 잡티를 제거하는 거예요. 뭐 지저분한 거나 뭐 옆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걸 제거하는 건데 시키는 대로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 주름 제거. 눈 주변에 있는 주름을 제거해 준대요. 정말로? 일단은 잘 티가 안 나요, 요거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큰 모니터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핏줄 제거. 그래서 실핏줄, 뭐 이렇게 피부나 이런 게 밝은 사람들은 이렇게 실핏줄이나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이크업도 있어요. 메이크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선택, 쌩얼. 오,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눈매나 이런 게 쌩얼 느낌의 화장으로 바뀌었어요. 요런 프리셋들이 미리 있군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길 때마다 이렇게 추가되나 봐요. 정도도 좀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의 윤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좀 준다. 이렇게 누르면 얼굴의 윤곽이 좀 바뀌죠. 그 다음에 머리, 머리카락 이런 것들. 잔머리 제거 중요하죠. 이거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옛날엔 메이크업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정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지금 이 모델도 머리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잔머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 한번 해볼게요. 짜잔 하고 싹 제거가 되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형체 윤곽선의 외부. 요것도 60으로. 그리고 내보내기. 이미지 다음. 그래서 내보내기라면 요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설정. 그래서 요렇게 한 세팅 값을 그대로 내가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워터마크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면은 그런데 쓰지 않으면 워터마크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바로 사진 튜토리얼이 간단히 끝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튜토리얼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전신이에요. 전신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인물 조정 기본 전에 했던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얼굴만 찍은 뭐 이런 것들은 아까 했던 방법들을 주로 쓰면 되고 요번에는 한번 볼까요? 피부톤! 피부톤을 균일하게 정리해 주고요. 그 값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으로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매, 바디 몸매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오, 날씬해져, 날씬해져. 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만, 허리만 슬림하게. 야, 이거 뭐야? 내 맘대로 되네. 그리고 배경으로 전환하면 배경에 이렇게 눕기 따거나 이런 것들 할 때 많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안 따지거든요. 그런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피사체를 정확히 골라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따집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로우 파일도 바로 다이렉트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우 파일을 그냥 불러오셔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요 파일을 작업할 때 한번 이걸 기초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로우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 톤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 이런 거 많이 써봤죠. 사진 툴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사진 찍을 때 예전에 썼던 포토 필터라든지 뭐 컬러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필터로 나와서 다른 기능, 뭐 프리셋, 뭐 웨딩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조종한 걸 반영해서 적용하고요. 그걸 실시간으로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물, 얼굴 보정했었죠. 근데 이 얼굴 보정하는데 이 얼굴이 여러 명이 등장하면 여러 명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아. 치아를 보면 지금 이빨이 약간 이 뻐드렁이가 있죠. 이빨도 교정해줘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튜토리얼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거 말고 우리 이미지를 해보자고요. 제가 테스트로 제 이미지를 몇 개 넣어놨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이미지를 직접 넣어도 됩니다. 좀 민망한 사진이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셀프로 그냥 이렇게 들고 찍었어요. 조금 팔이나 이런 게 좀 어색하긴 하죠. 배경은 그나마 조명 좋은 데서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되긴 했는데 아직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하나 딱 열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프리셋이 뜹니다.
그래서 요 프리셋은 여러분들이 고르면 돼요. 럭셔리한 포토, 우유빛깔, 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웨딩,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얘는 뭐 딱히 뭐 그런 스타일이 있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배경이 간단한 초상 사진이니까 요거는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요런 게 있죠. 그래서 마스크 어떤 부분만 적용할 것이냐, 마스크를 선택할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작업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홈하고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되돌리기 기능,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리퀴파이에서 특정 부분을 이렇게 변형하는 거, 뭐 이렇게 밀어넣거나. 리퀴파이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요런 거 쓸 때 사용하는 툴이고요. 반창고 요거는 알죠? 스팟이나 이렇게 복구를 해서 탁탁 하는 거 기본 프로그램들이에요. 요건 물론 다 아실 테니까 요건 우리한테 의미 없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이나 기본적인 색깔 조정, 그 다음에 곡선, 뭐 HSL, 색상, 뭐 그 다음에 디테일, 그레인, 렌즈 교정, 색상 교정 많이 봤죠? 많이 보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어려울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좋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인물 사진 보정, 얼굴을 보정하는 거. 이제 마법이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볼게요. 위부터 아까 했던 것들이랑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얼굴 점 제거, 잡티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저도 주근깨가 많더라고요. 피부 요런데 잡티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기름기, 팔자주름 좀 제거하고요. 팔자주름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팔자주름, 어씨. 모계주름, 모계주름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눈에 티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성형수술도 적당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턱, 그래서 여기 이중턱을 오 겨드랑이 지방, 아 겨드랑이 없어요.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스킨에서 매끄러운 얼굴 피부 약간 피는 거죠.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뽀얗게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잡티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도록 조금만 할까요? 조금만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광 이런 건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얼굴 피부톤 보정, 피부톤도 조금 뽀얗게. 그리고 신체 피부톤, 목 있는데 목 밑에나 이런 데도 조금 해주고요. 톤이 너무 다르거나 그러면 톤을 조금 맞춰주는 이런 것도 좀 해주고요. 얼굴 보정, 얼굴형, 아 얼굴을 좀 작게. 오. 관자놀이 여기죠. 요 부분이 조금 오 이렇게 좀 심하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광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아래 턱. 오. 야, 이거 20대 얼굴 만들 수 있겠는데? 작은 얼굴. 아. 약간 원근법으로 얼굴을 좀 컨트롤할 수 있네요. V라인. 아씨. 얼굴 폭. 오. 인중. 이 부분. 오. 자, 중앙. 여기죠. 요 미들. 여기 눈 밑에서부터. 여기도 그렇고.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아래 턱. 오. 턱 모양 조정. 이게 뭐 같은 사람일 수 있나? 이러면? 이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는데? 턱 수축. 야, 씨. 헤어라인. 아, 이마를 넓게, 좁게. 아.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죠. 그 다음에 대칭성, 요거는 증명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좌우대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좌우대칭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틀어졌을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수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딴 사람 돼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있죠. 입꼬리 조금 더 웃게. 오. 그 다음에 스마일 보정. 이건 뭐야? 오!
이빨이 드러나네요. 오, 내 이빨이 이렇게 골았나? 오, 이빨을 만들어줘요. 이야, 세상 좋구나. 아직은 베타 버전 기능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우리 아, 좀 이상하고 어색하더라도 좀 이빨을 보이게 만들어 보죠. 자, 그 다음에 치아 미백. 아, 이거 많이 하죠, 보정에서.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오, 치아가 많이 안 나와서,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어, 그래도 이거 너무 괴기스러운데, 너무 하얘지니까. 치아 교정. 교정은 뭐 이미 만들어진 이빨이니까 교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눈 보정. 눈 밝기, 홍채, 뭐 흰자, 눈 반사, 홍채. 와, 다 돼요, 다 돼. 오, 어이야, 이건 너무 귀신 같다. 눈 보정은 안 할게요. 오, 이 콘택트 렌즈 끼울 수 있나 본데요? 아, 캐치아이. 눈에 캐치아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캐치아이가 너무 많아서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메이크업. 아까 보셨죠? 메이크업. 메이크업. 화장도 해줘요. 하이라이트. 아, 이거 많이. 오. 이야. 아, 이거 참. 뭐라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안 본 눈 삽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헤어. 헤어에 아까 그 잔머리 제거하는 거 보셨죠? 잔머리 제거 기능. 요것도 마찬가지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이 이미지는 약간 여기가 아웃포커스 됐기 때문에 잔머리 제거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요 앞부분에 살짝 나오는 요런 머리들이나 요런 것들도 간결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써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기능인가 혹은 너무 티나지 않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명사진은 워낙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좀 과하게 먹은 것 같아도 뽑아놓고 보면은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 조정, 몸매 보정. 오, 오, 어깨가 달라지네요. 오, 야, 떡대가 좀 있네. 그 다음에 키 높이나 이런 건 비활성화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얼굴 키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작게. 오, 아이, 작게. 내 머리는 내 머리지. 아니다, 좀 작게 하자. 자, 이게 좋네. 목 라인. 아, 목은 굵어야지. 그죠? 남자는 목이 굵어야 돼. 요렇게. 요렇게 정도로 한번 보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저장해서 프리셋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프리셋 이름을 이렇게 하고 그룹을 하나 만들까요? 테스트. 짜잔. 인물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건 됐어요. 근데 배경을 좀 봐야죠. 배경 하늘은 지금 배경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보토가 이렇게 워터마크로 보이죠. 이거는 아직 이거 출력을 하면서 크레딧을 차감하는 형태로 얘네들이 요금 책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이 이미지를 그냥 도용하면 자기네들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쓴 게 되니까 그래서 깔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화면 캡처 써야지 그러면 이 워터마크들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출력 파일을 출력해냈을 때는 이 글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워터마크 보이지 않아요. 일단 증명사진이기 때문에 배경이 흰색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흰색을 깔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퍼스널 컬러라든지 요런 핑크? 남자는 핑크죠? 그죠? 퍼플. 오, 제가 좋아하는 퍼플 색깔도 있네요. 경계 부분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먹어요. 요거 생각보다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옷! 옷 주름. 지금 여기 제가 팔을 이렇게 하느라고 주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름을 좀 펴보죠. 보이세요? 조금 펴졌죠? 약간 이게 딜레이 타임이 걸리네요. 이게 AI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컴퓨터 파워를 통해서 커버가 될 테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롭. 크롭은 하지 말죠. 요거를 내보내기 돼서 한번 파일로 저장을 해보죠. 저장은 일단 데스크톱에다가 하고요.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해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배경에 대한 걸 안 해봤어요. 그래서 배경을 한번 해보려고요. 요 이미지에서
하늘을 지금 이거는 너무 풍경이어서 그다지 뭐 이렇게 할 거는 없는데 배경화면을 한번 바꾸는 걸 볼게요. 약간 아까 하늘 교체 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늘 교체 보면 추천이 있고 내 배경이 있어요. 미리 얘네들이 준비한 하늘이 있습니다. 오, 먹구름 깔리는 거 봐. 어? 잠깐만요. 먹구름이 깔리니까 이 위쪽에 이 산 있는데 농도도 줄어드네요. 야, 이것까지 감안해서 합성해 준다고? 오, 훌륭한데? 뭐 다른 하늘들도 많은데. 자, 이거 먹구름 해봐야겠다. 먹구름? 야, 하늘을 추출해서 하늘에 맞게 합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를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반영되는. 전에 배경에 다른 오브제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배경은 제가 배경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갖다가 넣을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요 배경을 좀 더 요런 배경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투명도를 조절해서 원래 배경에 있었던 거에 살짝만 이렇게 오른쪽에 구름을 좀 더 첨가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만들면 조절할 수 있네요. 아까 제가 보정한 파일이 있었죠. 그걸 한번 볼게요. 요 파일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짜잔. 다른 사람이구만. 좀 어색하게 조정한 건 이해해 주세요. 제가 과했어 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어유, 이거 뭐 수염이나 뭐 이런 점들도 다 사라지고 턱도 깔끔해지고. 야, 좋은 세상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보토 AI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뭐 시간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직접 해보면 어떤 것들이 나한테 요긴할지 그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모르는 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 커뮤니티에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아마도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라는 기술이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도 지금 시대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AI라는 기술도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들 손에만 맡겨놓지 않고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생기면 아주 편리하고 좋은 툴로서 계속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그런 긍정적인 면을 믿어요. 그런 면에서 이보토 AI 프로그램은 일단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기존의 사진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을 특정하게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엄청난 공을 들여야만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보다 빠르게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로 얼굴이 어딘지, 그 다음에 눈이 어딘지, 코가 어딘지, 턱이 어딘지 찾아서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다. 이건 정말 꿈의 툴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시고요. 써보는 건 공짜입니다. 출력하는 것만 돈 내면 되니까 꼭 한번 써보시고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이보토 AI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실무에서 쓰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이런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